반갑습니다, 자신님들. 오늘 제가 좌총용 500호 예초기를 두 개 들고 나왔죠. 아 참, 먼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ES산업 예초기 리뷰한 영상이 그 조회수가 잘 나와서 네이버 메인 영상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자신님들 덕분에 가능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던 게 ES산업 예초기가 요거거든요. 요 제품이 확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그 제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관적인 차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새로 나온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리뷰했던 제품이거든요. 당장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날이요. 날이 다르다고? 아, 이건 날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도날도 되고 화이어나도 되려고 보여드리려고 캐는 거고, 여기 뭐가 틀리죠, 여기가? 틀려요. 그죠? 모터가 없어요. 아, 모터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러게. 모터가 들어가 보시면 뒤로 들어갔습니다. 뒤로. 이러면서 굉장한 장점이 또 생긴 거냐면, 가끔 쓰시는 분들 중에 모터가 앞에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 이제 열을 식혀주는 환풍 장치거든요. 요쪽이 이제 풀 때문에 많이 막힌다, 막힐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여기도 좀 풀 같은 거 껴있죠,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자, 모터가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진 점이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뭘까요? 전기톱이요. 네, 전기톱이죠. 소위 말하는 고지톱이라고 합니다. 높은 데 있는 걸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기존에 있는 제품도 여기 2단 분리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얘도 2단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모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2단으로 분리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모터가 뒤에 갔죠.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연결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분리하고 나서 고지톱을 끼우거나 아니면 전전기 있죠, 전전기 나무 자르는 그 다듬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멀티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자기한테 용도에 맞는 것들을 전체를 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멀티툴만 구매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절감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배터리 보세요. 어느 게 옛날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옛날 겁니다. 왜냐? 신품은 이렇게 위에 손잡이가 달렸거든요. 용량은 둘 다 6암페어로 동일합니다. 근데 6암페어면 거의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120분에서 14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초기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품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시면, 자, 꺼내기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있고, 뭐냐, 자, 보세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전 포트 이거 하나만 있고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요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꼽을 때 보면 탁 하고 쇼트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 온오프 스위치를 따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딱 키면 쇼트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혹시나 모터라든가 다른데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것들을 원천 차단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여기 USB 포트가 들어있죠. 이게 사실은 많은 유튜버들이 리뷰를 하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뭐냐면 USB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캠핑하실 때 뭐 전등도 켜고 휴대폰도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꼭 예초기를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캠핑 같은 데나 낚시 갔을 때 요 보조 배터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것들은 이제 저희들의 어떤 유튜버들이 리뷰하면서 요청사항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ES산업에서 반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나 어떤 유저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듣고 있는 겁니다. ES산업에서. 그렇게 가장 특징이 이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충전하거나 뭐 꼽을 때마다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방에 딱 옆에 달려있어서 딱, 그죠? 바로 꼽으면 돼, 외부에서. 그리고 여기도 외부에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트를 다, 창을 외부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방에 한번 넣어놓으면 따로 꺼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원 컨트롤부 딱 보시면 외관 직관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이게 훨씬 이쁘기도 하죠. 근데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는 이게 하이로하고 전원 버튼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 기존에는 RPM이 5500RPM, 6500RPM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형은 6000, 7000, 8000RPM까지 대응이 됩니다. 훨씬 더 고속 회전을 해서 예초 품질을 좀 더 좋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원을 켜보면 배터리 잔량하고 현재 속도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배터리 잔량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속, 이렇게 로우, 그 다음에 미들, 그 다음에 하이,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라벨을 당기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꺼집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기존하고. 훨씬 더 직관적이고 디스플레이로 보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지톱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리고 딱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안전핀이 있어요. 이걸 딱 뽑아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잘 뽑으십니다. 금방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고지톱을 이렇게 딱 맞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이렇게. 그죠? 구멍이 나 있는 쪽이 여기 안전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딱 끼우시고 살살 돌리면 딱 들어간 느낌 나죠? 그죠?
일어나서 요 안전핀을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안 들어가죠? 살살 돌려보세요. 그죠? 탁탁 하고 들어가죠? 네. 그럼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걸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연결 끝! 좋죠? 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초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고지톱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RPM이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사용하면 내가 이렇게 막 자세를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지톱에 진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와봐, 딸기. 요 레버를 살짝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체결이 풀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각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딱딱 다시 끼워 놓으세요, 꼭. 자, 그럼 보세요. 이런데, 이렇게도 각도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 아니면 반대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이렇게 90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유자재로 됩니다. 이렇게 45도도 돼요. 자유자재로 각도가 조절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요거 기어 오일 꼭 보충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걸로 한번 테스트하러 가보시죠. 자, 저기처럼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여기 나무에 걸쳐져 있고, 그죠? 전기적 들고 들어가면 여기 왠지 무너질 것 같고, 요런 데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고지톱이 있으면. 시작해볼게요. 어때요? 이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전기톱을 갖고 들어가서 작업했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한 거였는데, 이렇게 원거리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멀리서 작업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아, 성능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가 이 와이어 난로만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와이어 날도 웬만한 나뭇가지를 다 날려버립니다.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여기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모터가 이 앞쪽에 있지 않고 뒤로 갔잖아요. 운용할 때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그냥 밑에 거 이렇게 잔디 같은 거 깎을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언덕이 어때요? 불규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훨씬 운용하기 좋습니다.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은 요 신형 제품이 나왔으니까 구형 제품 구입하지 마시고 요 신형 제품으로 해서 한번 올 여름 다가오는 풀들과의 전쟁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분해를 해서 가방에다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다 넣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한 방에 깔끔하게, 네. 여기 예초하시러 가실 때 승용차 트렁크에 딱 실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딱 작업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이 안에 예초기 있다.